자, 또 이어서 473페이지 03 공개 공지 그리고 공개 공간 확보 규정을 보겠습니다. 이 파트도 올해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473페이지하고 474페이지 여기까지가 쭉 한묶음이에요. 그리고 475페이지 동그라미 3번까지가 바로 한묶음이니까 여기까지 쭉 연결해서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공개공지 건축법상 공개공지가 무엇이냐? 또왜 이걸 설치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냐? 공개공지, 공개공간. 이 공개는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놨다. 자유롭게 와서 이용해라. 이겁니다. 개방했다. 공개해놨다. 그리고 공개 공지. 공지란 것은 건물이 없는 빈터를 말해요. 공간도 비어있는 공간이죠. 그래, 이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24시 개방을 해놨으니까 와서 편하게 휴식 공간을 쓰세요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장소를 공공지 공개공간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의 쉼터다. 우리 시민들 쉼터. 이렇게. 그래, 이 공개공지 공개관은 우리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24시 언제든지 가서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좀 설치해서 내놓으세요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큰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자들, 그 건축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 건축물을 이용하게 되고 그 사람은 또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건축물을 크게 건축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름대로 대지에다가 그 건축물을 세우고 대지 안에다가 우리 일반 시민들의 쉼터를 좀 제공해 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이용하게 되는 장소, 판매실인 백화점 앞에 가서 보면 그 쉼터가 있어요. 공개공지. 또 운수시설이라고 할수 있는 큰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앞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호텔인 숙박시설에도 있고요. 종교시설 앞에도 있습니다. 그래, 이때 그 건축물의 크기가요, 바닥 면적의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때그 대지에 따라 약 10%, 100분의 10 이내에 벌면서 공정률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의 쉼터에 적용도 해놓고 말이죠. 또긴 의자, 벤치 같은 것도 설치하고요.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또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공중호 통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내놓게 되면 공공지를 설치한 걸로 봐줍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지에서 알아둘 것은 먼저 이 공공지를 설치할 대상 공간이 있어요. 공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건 꽝이 돼요. 확보 대상지역을 철저하게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많은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땅일 때 공공지를 확보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다. 바로 준공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구분 지정되지 않아요? 중심 상업 지역. 그다음에 일반 유통. 이렇게 네 가지가 내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일유군 하나 더. 클린 상업 지역. 그래서 네 가지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걸 확보 대상이라 합니다. 그에도 관할 지자체장 이하 여기도 좀 내놔라고 지정 공고하면 그것도 확보 대상이 돼요. 우리 교재 보면 473페이지 기허 니흔 디귿 리을 이렇게 돼 있죠. 리을 지자체장 5명께서 도시의 가능성 노후 산업단지 정비 필요하다고 있냐 지정 공고한 지역. 그걸 읽어보시고 이걸 꼭 암기해야 돼요. 이걸 암기하지 못하면 이 파트 포기해야 돼요. 그만큼 이 확보 대상지역이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암기해야 되는데 공경지 등 확보 대상지역 해가지고 기억할 때 이렇게 하세요. 1. 주, 준, 주, 준, 공. 모든 상업지역 이렇게. 자 다시 한번. 1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지역. 1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지역. 모든 사업 네 가지 다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지역. 다시 한번. 1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지역 암기. 1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지역. 1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지역. 이걸 철저하게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나면 마치고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지역에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확보해야 되는가? 확보 대상 건축물이 있어요. 확보 대상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큰 건축물입니다. 확보 대상 건축물은 일단 이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대잔에. 그랬을 때 이것의 바닥면적 합계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돼요.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바로 거기 보시면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래 판매시설에는 바로 농산물통 시설이 있거든요. 그 농산물 모공당 시골서 트로 스쿼서 경매 넣어가지고 파는 농산물통 시설이 있죠. 농산물통 시설은 바로 판매시설은 판매시설인데 위험하니까 이것은 설치를 면제합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농산물통 시설은 설치해야 된다. 그럼 틀리고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운수시설. 여객 운수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큰 빌딩의 업무시설. 그런데 바로 주의할 것은 유락설은 아닙니다. 유락설은 확보 대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 자, 문화 및 집회설, 판매설, 다만 농산물 유통설 아니다. 운수시설, 종교시설, 숙박설, 업무설 이런 것들이 확보 대상 건축물이다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셔서 474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1번 설치 면적 나와 있죠. 이렇게 대지 안에다가 얼마를 적용 뭐냐 그 공경지로 확보해야 되는가. 대지 면적의 10%를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10% 이내입니다. 100분의 10 이 수치 암기해야 돼.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바로 100분의 10을 넘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고 이내면 돼요. 구체적인 면적은 조례로 정합니다.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면적만큼만 바로 공경률 확보됩니다. 그래 이렇게 10% 대지 면적이 10% 있다가 이렇게 조경 같은 거, 긴 의자 같은 거, 공중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건축물을 건축했던 사람이 갑이라 합시다. 갑이 자기네 대지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 넣어가지고 우리 시민들 쉼터를 제공했다. 그러면 이때 쉼터를 제공했던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도 건축물 건축할 때 좀 더 올려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이렇게 좀 크기를 더 완화해 줍니다. 이때 완화해 주는 규정이 국회에서 건축물 만들 때게요. 건폐라고 용준하고 높이를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을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령이 건축법 시행령인데요. 위임받았던 이 대통령령에서는 두 가지만 1.2억까지 완화를 해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용적률하고 높이자만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2배까지만 완화 적용을 해주자라고 전국적으로 규정을 하게 됐다는 것. 1.2배 이 수치도 암기하시고 이것도 출제가 여러분 됐고요. 완화해준다. 그래 이 건축법에서는 그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세 가지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이 시행했다 임하게 되는데 시행령에서는 정작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건폐율은 아니고 용적률하고 높이자만 1.2배까지 완화를 하게 됐다는 것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공지를 설치했던 이 건축주 이게 판매설인 백화점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공공지 여기에 우리 시민들 쉼터인데 여기 나와가지고 문화행사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연예인들 데려다가 바로 문화행사 할 수 있고 또 판촉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1년 내내 하면 되고 우리 시민들의 쉼터로서 그 제거하는 것 의미가 없어지니까 바로 1년 중 60일 이내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60일 이내 보내면서 이거요. 문화행사 한번 판촉활동을 한다. 이런 거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가서 쉼터로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쉬고 있는데 쫓는다든가 못 들어 울타쳐버리면 위법입니다.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연중 60일 범위에서만 그 공간을 사용해서 문화행사 열 수도 있고 판촉활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 414페이지 설치면적 100분의 10 이하 조례조항도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만약 아까 여기 대지 안에 적용을 해놨다 그러면 적용했던 그 면적도 공공지 면적으로 산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하면서 여기에서 지하에서 문화재가 막 쏟아내왔다 발굴됐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문화재를 발굴해서 옮길 수도 있지만 그냥 현장에다 좋게 복태해가지고 일반 시민들 와서 볼 수 있도록 현장에다 그런 조치를 취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47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보면은 매장 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라고 그래요. 현지 보존 조치를 해놓은 면적이 있다면 그 면적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걸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파고라는 게 나와요. 파고라가 뭐냐면 등나무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나무집. 그 다음에 쭉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아까 동그라미 1번은 박스 안에 용적률 높이자는 얼마가 완해 주냐? 1.2배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런 겁니다. 공공지를 확보할 대상 건축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건축주가 이 공공지 규정을 적용해서 바로 공공관을 내놨다. 공공지를 내놨다면 그자에게도 두 가지 규정을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용적률하고 높이자를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공지를 정리하면 돼요. 간단하죠. 공공지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키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공공지 확보 대상 지역 하면 기억할 것 1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그리고 지하층이
내놔라고 지정 공간이죠. 알아주시고 확보 대상 건축물은 바닥 면적의 5,000점 대상인 문, 그 다음에 판, 판은 농수화물 유통시설은 재,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소, 업, 그 다음에 바로 운, 아까 다 했죠. 이런 것들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유락선 절대 아니다는 거. 확보 대상 면적은 그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지 건축 면적 아니에요. 대지 면적에, 대지 면적을 얼마를 내놓으면 되느냐? 100분의 10, 100분의 10 이하. 이하지 넘어야 된다. 그럼 틀려요.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 1.2배까지 완화해 주신 것은 용적률하고 높이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75페이지는 볼 것 없고 476페이지 시험공부로서 좀 알아둘 것은 대지의 분할제한입니다. 이 대지의 분할제한도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게 바로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건축법 57조에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거기에 같이 보시면 건축물 있는 대지입니다. 이렇게 이 건축물이 있는 이렇게 건축물 있는 이 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 이때 건축물 있는 이 대지를 이렇게 분할하려고 한다. 분할. 그래 분할을 하려고 할 때에 제안을 받습니다. 건축물 있는 대지를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할 때는 제안을 받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게 원래 갑동이 거 건축물과 대지였는데 여러분이 을로서 야 가봐 이 일부를 쪼개서 나한테 넘겨주라라고 의뢰해서 바로 대지를 일부 분할해서 을한테 넘겨줬다 가정할까요? 그러면 을은 이게 나 대지로 돼 있다면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또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축물이 막 들었으면. 건축물로 밀집화가 이루어지죠. 대지는 계속 면적이 줄어들 수가 있죠. 건축물이 들어서는 각각의 대는 줄어들 수가 있고 건축물이 촘촘하게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건축물로 밀집화가 초래되면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할 때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하면 연쇄적 확산을 초래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 있는 대지의 경우는 분할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때 제한할 때게 말이죠. 면적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면적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건축물은 이 대지가 주거적이 있다. 그러면 60평부터 못 미치게 분할하지 말라라고 규정합니다. 60평부터 못 미치게 분할 못한다 이렇게. 만약 이게 상업적이 있다. 그리고 공업적이 있다. 그러면 150종부터 못 미치게 분할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녹지가 있다면 바로 200종부터 못 미치게 분할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아닌 나무 지역을 그냥 키타지라 할까요? 그 밖의 지역이라 할까요? 이렇게 나무 지역은 60종부터 못 미치게 분할하지 말라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조각조각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수치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면적. 그래 건축물 있는 대지의 경우 면적의 제한을 받는다. 주거적은 60, 상업적, 공업적은 150, 녹지적은 200, 그 밖의 지역은 60인데 이 수치를 출제를 한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라면 이걸 제목하고 내용을 잘 이해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기억할 때 대지 분할 제한 면적 해가지고 주, 상, 공, 녹, 기에서
주상공로께서 6, 1호 또 1호 20, 6 이렇게 그래 주거적 60, 상업적 공업적 150, 150, 녹적 200, 기타적 60에서 주상공로기, 주상공로기에서 6, 1호, 1호, 20, 6 이렇게 암기하세요. 뒤에는 공제곱부터 몸무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주상공로기, 주상공로기, 6, 1호, 1호, 20, 6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자, 그 수치를 476필을 통해서 꼭 암기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바로 오른쪽에 그 밖의 규제를 또 봤죠. 건축 규제를 봤죠. 건축 없는 대지 경우 또 다른 규정에 위배되게 분할하지 못합니다. 보면 대지와의 도로관계 규정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분할을 하게 될 때 여기에 주거적이 있는데요. 이 분할되어진 면적이 90이라고 합시다. 90. 90에 가지고 이 면적을 통과했단 말입니다. 60점부터는 바로 넘었죠. 그래서 면적은 통과됐는데 이 주거적이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분할이 되게 됨으로써 이 건축물에 들어설 이 대지하고요. 이 건축물에 있는 이 대지에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정도. 이게 2m 겨우 접하면 좋은데 원래 이 분할을 하기 전에 이 건축물에 들어서 있는 이 대지가 이 도로하고 여기가 이렇게 녹지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완충 녹지가 있고요. 완충 녹지가 있고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지가 이 도로하고 접하는 정도가 겨우 3m 접해 있었습니다. 3m 이렇게.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에서 도로하고 원칙적으로 2m 이상 접해야 돼요. 원칙은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그래 2m 이상 아까 3m 접해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대지를 이렇게 분할하게 되어서 이 건축물에 쓰실 이 대지하고 이 대지의 도로하고 접하는 정도가 1.5m로 줄어들다 합시다. 딱 경계해가지고. 그러면 도로와 대지관계, 도로와 대지관계에서 바로 2m 이상 도로하고 접해야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배하게 됩니다. 동그란 1번이 그건데요.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도 위배해서는 안 돼. 그렇게 만약 겨우 3m 접하고 있었는데 이걸 절반으로 딱 분할하게 됨으로써 이 대지가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정도가 1.5m밖에 안 된다. 이 대지도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정도가 1.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도로와 대지관계 규정을 위배해서 분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또 위배해서는 안 되고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위배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 3번 용적률 규정, 건폐율 규정이 있죠. 건폐율 용적률. 자, 이 대지가 말입니다. 이 대지가 전체 면적 바로 이게 200점부터 했다 합시다. 200점부터. 200점부터 했는데 여기가 90이었고 이게 바로 아까 110으로 이렇게 분할됐어요. 그리고 도로하고 대지 관계 규정은 넓이 2m 이상 접하게끔 쪼갰다 합시다. 이게 4m 해가지고 원래 접하고 있었던 면적이 접하고 있었던 길이가 여기에 4m 있는 쪼개가지고 여기 2m 접하고 2m 접해서 대지와 도로 관계 정도 통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 면적이 원래는 200점부터 했다. 200점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의 건폐율이 주거적으로서 최대 50% 적용됐어요. 건폐율이. 그래서 이 건축 면적을 잡을 때게 건축 면적 잡을 때게 이 대지가 200인데 200의 절반인 100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만 건축 면적을 100을 하지 않고 80만 건축 면적 잡아서 올려놨다 합시다. 그런데 이번에 분할돼 가지고 대지 면적이 110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0에 50% 얼마예요? 건폐율이 50%면 바로 110에 50%는 55제곱미터죠.
55제곱미터여야 이 건축물이 건폐를 초과하지 않는데 80제곱미터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건폐를 초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폐율 규정을 또 위반하면 돼요. 2번이 그런 거예요. 또 용적률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이 연면적이 용적률을 또 초과하면 돼요. 또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또 위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접 대지의 그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이 건축물 높이가 달라지는데요. 이 원래 인접 대지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 높이를 정했건만 인접 대지가 이렇게 잘리게 됨으로써 여기에서 설정되버렸다 하면 이 높이가 또 위배될 수 있어요. 그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또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1조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또 위반할 수 있어. 이런 규정을 다 충족해야만이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 수 있다는 거. 그래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첫째 면적을 이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꼭 암기해야 돼요. 오른쪽에 아까 여섯 가지 규정은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문제 안 되겠지만 이건 꼭 아셔야 된다. 건축물 있는 대지 경우 바로 넓이 얼마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는가? 주상공록기 해서 60, 150, 150, 260 이 수치 암기하시고 이런 면적을 위배되지 않고 분할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또 어떠한 규정을 추가로 위배해서는 안 되는가? 조금 전에 했죠. 대지와의 도로관계 규정,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1조 등호,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 이런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를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가로 3번 보시면 분할 제한의 특례 가지고 이 장소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가 말입니다. 건축협정구역에 있다. 건축협정구역에 있어가지고 건축협정이 인가됐다. 그러면 이런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자를 수가 있다는 거. 전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1. 아까 가로 1은 면적. 2는 6가지죠. 그런 6가지 한 가지 해서 총 7가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가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지금.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일 때는 분할할 수 있다. 있다 있다 떠납시고 없다 하면 틀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도로 파트를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